오늘 아침 파주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내일까지 많게는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폭우로 출근길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시설 피해들도 잇따랐습니다. 동부간선도로는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은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비밀 경호국이 놓쳤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총격범의 수상한 행동을 저격수들이 사진을 찍어 보고까지 했지만 총을 쏠 때까지 대처가 없었습니다. 미국 CIA 분석관 출신인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테리가 한국 정부에 미국의 기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수미테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